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중학교 2학년 엄마고요. 사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동화를 여러 권 쓰고 있는 양승숙입니다. 작가님이 사실 유명해지시게 된 게 사물의 비밀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유명해지셨거든요. 사물의 비밀이라는 시리즈에 대한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사물의 비밀 시리즈는 아이를 키우면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 주변에 있는 냉장고나 세탁기, 주방가위, 아니면 꿀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들려주고 또 아이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하나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사물의 비밀 이야기는 대부분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주인공이에요. 사물의 비밀 시리즈를 제가 보니까 시리즈가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40종류 이상 되던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시리즈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한 51종 정도 돼요. 그리고 제 PC 안에 들어있는 것도 한 40종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이가 한 3, 4살 때 암에 걸려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아, 더 이상 아이랑 같이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아이한테 매일 무언가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했었어요. 제가 혹시 없더라도. 그래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잔소리처럼 매일 책 한 권을 읽고 세상에 나갔으면 해서 아이한테 365권을 책을 써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365개는 다 쓰지는 못했거든요. 항암 치료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건강도 회복되고 이러면서 다 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한 51권 정도는 출간을 했고 또 40권 정도는 지금 탈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로 내용은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꿈을 갖고 살았으면 하고 주눅들지 말고 도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 하나하나 영감을 어디서 얻으셨어요? 영감은 아이랑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야 라는 말이었거든요. 냉장고를 보면서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건 냉장고야. 그러면 또 뭐야 라고 물어요. 그럼 아 이거 얼음 만드는 거야. 그럼 또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 얼음 하나 줄까? 그러면서 얼음 하나 먹여주고 그런데 어느 날 또 뭐야 라고 물어보면 냉장고가 너무 이제 고장이 나서 그랬겠지만 야채 칸이 다 얼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가 힘이 너무 센가 보다. 야채가 다 얼었네 이러면서 냉장고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또 아이가 수영장에 가서 튜브 가지고 놀다가 투명 튜브의 얘기를 쓰게 되고 이렇게 아이랑 사물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동화가 완성된 것 같아요. 아까 그 암에 걸리신 과정, 이제 투병하기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결국 이 책을 통해서 그 아이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던 거라고 저는 사실 이해를 했는데 네.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아이한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어요? 맞아요. 아이한테 제가 떠나고 나서도
주눅들지 마라. 엄마 없어도. 그리고 도전해봐.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패를 많이 해서 실패가 일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아. 그냥 도전해봐. 해봐. 괜찮아. 틀리면 어때? 뭐 이런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허수아비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들판을 지키다가 궁금해서 산에 올라가면서 새들이 와서 들판에 있는 곡식을 다 쪼아 먹거든요. 근데도 허수아비가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려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지켜야 될 게 많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얘긴데요. 그래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거기서부터 또 시작하면 돼.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물의 비밀의 시리즈를 아직 출간이 안 된 시리즈도 있는데 그 사물의 비밀 시리즈 중에 가장 조금 애착이 가는 시리즈가 있다면 어떤 시리즈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이 대나무의 비밀하고 야구장 빗자루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대나무의 비밀은 제가 거의 첫 출간한 작품이고요. 서울시에서 또 출간되자마자 우수 그 추천 도서 이런 걸로 선정이 된 책이기도 한데요. 아이가 굉장히 조그맣어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딸은 이제 아이 친구 엄마들이 애가 왜 이렇게 작아요? 왜 이렇게 작아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열심히 밥 먹이고 잠을 잘 재웠는데 애가 정말 작았어요. 이만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게 계속 들으면서 스트레스였는데 어느 날 애 앞에다 두고 저도 모르게 우리 아가는 왜 이렇게 작을까? 이랬더니 애가 그러던 거예요. 엄마, 저 잘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이가 좀 말이 빨랐는데 한 4살 때? 이때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너가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걸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급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기 친구들이 글을 읽게 되면서 우리 딸보다 더 작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 이 책을 읽고 다른 엄마들한테 그 아이가 또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에 대나무처럼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한테 말한 건 아니고 다른 분한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아이들한테 이게 가슴에 남을 수 있는 책이구나 해서 스스로 감동한 적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지금 2학년,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또 작아요. 웬만큼 아이들하고 비슷해졌다가 또 작아서 한참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키가 작다고 또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말해줬죠. 너 잘하고 있어. 더 잘할 거야. 대나무도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나무의 비밀이 살아가면서 쭉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하고 연결돼서. 아까 그 사전 인터뷰 할 때 그 작가님이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사물의 비밀 책을 통해서 요즘은 그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사물의 비밀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연극 놀이도 같이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어린이집에 가서 도서관에 오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화를 좀 더 재미있게
읽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연극놀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극 아카데미 그런 데를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거기 선생님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동화책을 연극놀이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그거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고 동화책 속 주인공이 돼서 살아보는 거예요. 꿀벌의 비밀 책을 읽고 꿀벌이 돼서 사는데 알에서 태어나고 또 애벌레가 되고 꼬치가 되고 날개가 달려서 꿀을 따러 다니고 말벌이 침입하면 말벌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극놀이 동화책 속 이야기도 하면서 동화책 속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생물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보고 놀아보고 이러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이들이 계속하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는 한 1년 내내 한 어린이집에서 오는 아이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이 따로따로 놀았대요. 그동안은. 요즘 아이들이 잘 못 논대요. 같이. 근데 이거를 하면서 너 어린이집에 가서도 우리 이거 하면서 같이 놀래? 이런 게 형성이 되고 또 조율을 엄청 잘하게 됐대요. 너 이거하고 난 이거하고 협동심, 그 다음에 자율성,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 사무대비밀 시리즈가 베트남에 판권이 수출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네. 어떤 인연으로 베트남에 수출이 됐나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국어 교생으로 일산에 나갔을 때요. 그때 베트남에서 온 주부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베트남 엄마 중에 한 분이 베트남어로 된 동화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생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동화책을 선물을 줬어요. 한국 동화책을. 그랬더니 베트남 이렇게 좋은 한국 동화책을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베트남어로 된 이렇게 근사한 동화책 또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엄마의 나라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슴에 남았는데 그때쯤에 제 동화책이 대만으로 저작권이 수출이 됐고 또 중국하고도 저작권 수출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동화책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베트남 동화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그 어머니 소원대로 예쁘게 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출판진흥원에서 찾아가는 도서전 이래서 베트남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가기는 어렵거든요.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어서 되게 심사 조건도 까다롭고 이런데 우리 출판사에다가 제가 거기 꼭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걸 지원을 했는데 마침 됐어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베트남에 갔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쪽 출판사에서는 우리 사물의 비밀 동화책이 애벌레의 비밀이라던가 아니면 대나무의 비밀 또 투명튜브의 비밀 펜지꽃의 비밀 이런 비밀 책의 그림이 자기 나라 사람들 정서에 맞는다고 그거는 출간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저작권이 수출이 됐어요. 그럼 혹시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작가님의 책을 혹시 봤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볼 베트남 독자들 혹시 뭐 아이들 네. 그다음에 엄마들 네. 하고 싶거나 전하고 싶은 뭐 이야기 있을까요? 네. 베트남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예요. 친근하고.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아, 이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정말 비슷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세 많이 침략도 당하고 또 같은 민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근명성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고요. 특히 저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존경하고 있어요. 지도자도 좋고 또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베트남 우리 아이들이 재책을 보고 꿈과 희망을 갖고 또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또 나라에서 그리고 지구에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